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변호사님을 저는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보통 변호사 하면은, 마트, 제가 뭐 사고를 치고,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렇게 만나는데, 반갑습니다. 저 의뢰인으로 만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도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네.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와 연을 맺으면 모든 일이 수월해집니다.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이렇게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요즘 감성으로 네. 하면은, 자, 네. 눈 띄워주세요. 연? 연 날리기 할래요? 수? 수요일에? 아, 요런 게, 아, 이거. 요런 게 약간. 제가 하면 못 살릴 것 같아요. 아, 아니, 제가 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포탕 좋아, 연포탕 먹으러 가요. 수요일에 저보고. 자, 연. 연포탕 먹으러 갈래요? 수요일에? 아, 이거. 아, 좋습니다. 네. 아, 변호사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엔 소개서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변호사님. 유튜브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채널도 뭐 이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법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일상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거랑 연결 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나무늘변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이제 한 6개월 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많이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면 들어와서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나무늘변. 나무늘변. 왜 나무늘변이세요? 아무런 이유 없고요. 그냥 이제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하다가 좀 닮았다고 해서. 아, 나무늘보랑? 네, 좀 쳐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네, 나무늘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아, 그럼 나무늘변에 혹시 뭐 최종 목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목표. 약간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이 법이 재밌네. 아니면은 법이 멀리 있지 않네, 어렵지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그냥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번 형 사건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니까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긴장돼. 법무법인 명재라고 하셨어요. 대표님이시고. 네. 리치? 아, not yet. 아, not yet. 네, 아직까지는 그래, 리치하진 않습니다. 아, 리치하진 않고. 네. 그래도 이제 직원이 그래도 조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직원이 그래도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아까 한 30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 2019년 1월 달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저랑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한 3명의 대표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실을 열었는데, 그때는 대표 3명에 직원 2명이었어요. 대표보다 직원이 적어요. 이렇게 해서 작게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30명 넘는 규모가 됐습니다. 그럼 3년 만에 이렇게. 그렇죠. 그럼 비결이 있을까요? 명제의 비결. 성실성? 성실성. 진정성? 진정성. 네. 너무 가벼워 보이네요. 아니야. 너무 괜찮아요. 그 어째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37 됐습니다. 아이고, 혹시 최근에 아이도 이제 출산하셨다고? 네, 맞아요. 이제 18개월 됐으니까 제 한국 나이 3살 된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쌍둥이 아들이면 굉장히, 혹시 닮으셨어요? 딱 둘이 이란성인데, 이제 한 명은 아내를 닮고 한 명은 저를 닮았어요. 되게 신기하게 각각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아내를 닮은 아이와 변호사님을 닮은 아이가 있다면 뭔가 그래도 뭔가 정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물론 자기 자식 다 소중하지만 어떤 둘 중에 어떠한 아이가 조금 더 이유식을 한 입을 더 주고 싶다. 아내를 닮은 아이가 더 예뻐요. 하지만 저를 닮은 아이가 왠지 모르게 정이 가요. 아, 너무 긴장돼. 자, 저희가 그래서 오픈엔저에서 지금 현재 오엔 소개서라고 해서 사회에 뭔가 선한 가치를 이뤄내는 사람을 이렇게 한 명씩 만나고 있거든요. 뭐 대표만 꼭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변호사님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모든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선한 가치가 약간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선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가치가 있다면? 저는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울림 이런 거 줄 수 있으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뭐 딱히 그게 어떤 금전이나 그런 큰 혜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좀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네,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작은 호의라도. 뭐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다 보니까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그냥 제 시간과 제 노력을 들여가지고 제가 좀 돕고 싶은 그런 분들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 이런 것만으로도 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변호사님 저 만난 거 진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은 이제 시간이 거의 돈이잖아요, 변호사님은.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러한 뭔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잘 안 하시고 왜냐면 쌓여진 사건이 너무 많고 그것이 좀 돈이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변호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오늘 일단 이렇게 남은 을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오픈엔즈 혹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 정말 신기한 인연인데요. 제가 그 그림에 좀 관심이 있어요. 뭐 그 그림 말고요. 그림 말고 미술품. 아, 미술품. 네, 미술관 다니고 전시회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림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온라인 뭐 경매 사이트, 미술품 사이트에 자선 경매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자선 경매 꼭 그림 말고도 이것저것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때 오픈엔즈에서 하는 필리핀 아울리치 참가권을 자선 경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흥미가 있으니까 입찰을 했는데 근데 운 좋게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미술품 자선 경매를 통해서 오픈엔즈와 인연이 되어가지고 필리핀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그러한 이제 외국인 만났던 그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딱 한 명을 고르라기보다는 가서 만났던 현지인들이 가장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물론 뭐 한국에서 엄청나게 막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지만 제가 봐도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너무나 열악하고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이걸 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아 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되게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단순히 정말 뭐 주는 거를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 완전 옛날에 저 태어나기 전에 초창기 한국이 많이 그랬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 진짜 무슨 뭐 어디 뭐 외국에서 맞아요. 이제 막 갓 전쟁을 마친 한국에 왔던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한번 그 기회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한 번쯤 가보는 거는 저는 꼭 추천합니다. 다들 같이 가시죠. 아 저 그럼 경매. 경매, 경매. 저는 좀 운 좋게 좀 저렴하게 간 편인데. 경매. 같이 가는 걸로. 코로나 풀리면 같이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어떤 자리에서든지. 네. 뭐 그러면은 제가 또 엄청 바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때에 맞춰서. 아유, 시간에 내면 되죠. 시간에 내면 되는 거니까.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말린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돼. 변호사님 혹시 요새 엄청 핫한 것 중에 당연히 롤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표정이 약간 좀 씁쓸하신 것 같은데 왜 혹시 뭐 연관이 혹시 있나요, 라이브 커머스? 네, 연관이 있죠. 저도 이 범법인 명제를 만들기 직전에 그때 변호사 업을 병행하면서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 실제로 런칭도 했었는데 근데 잘 되진 않았었거든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왜 라이브 커머스를? 2018년 정도에 그때 비슷한 꿈을 꾸는 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한번 했었죠. 완전 초창기였을 텐데. 그쵸. 2018년이었으니까 그때는 약간 주변에다가 이야기해도 몰랐어요. 그쵸.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라고 해서 그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한참 했었어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죠. 너무 일렀다. 그렇죠. 시기라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사람마다. 물론 뭐 제가 정말 잘했으면은 그러면은 시기와 관계없이 선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저 또한 역량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쉽게도 약간 그 봄이 오기 전에 먼저 날아갔다가 얼어 죽은 제비 느낌으로 결국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사업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업에 충실한 걸로. 본업에 이제 일이 요 정도 쌓여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충실하게. 본업에 충실하는 걸로. 저희 오엔소개소에는 그리고 또 이제 임팩트 메이커라고 저희가 자칭했어요. 그래서 뭔가 선한 이렇게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뿌리자. 약간 이런 사람들 그리고 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임팩트 메이커라고 저희 칭하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임팩트 메이커는 어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조금씩만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정말 좋은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은 제가 제 능력으로 무료 변론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저는 지금 신고 있는 구두도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장, 구두 이런 게 거의 뭐 전투복 같은 거잖아요. 항상 입고 항상 신는 건데 저는 지금 구두도 성수동에서 그 청각장애인 장인분들께서 만든 구두라고 해서 그냥 굳이 사서 신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런 구두가 있다. 좋은 취지이고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혹시 구두 살 일 있으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참여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조금 조금씩 알리고 그러면은 충분히 뭐 임팩트 메이커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전 임팩트 메이커 완전 적합하시네요. 아 그래요? 저를 위해서도 어떻게 뭐 제 너무 긴장돼. 혹시 만약에 후배가 찾아왔어요. 한마디를 만약에 후배한테 아, 이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다. 삶에서 굳이 뭐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보고 나무늘변을 보고 딱 찾아서 변호사님이랑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기 보고. 뭐 하는 친구인가요? 그냥 뭐 하는 친구인가요? 일반 지금 대학생인데 취업을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꿈꿔야 될지. 가정 형편은 좋지 않고. 아,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네, 친구.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 하지만 생활 형편은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고민이 있는 친구. 사실 뭐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옥고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옥고요? 네, 아니요, 지옥고. 아니요. 대학생들이 보통 요즘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20대 초반에 그 지옥고만 계속 돌면서 한 5, 6년, 한 5년 동안 이사를 한 20번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경험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약간 땀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슷한 환경,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때문에 되게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안 될까?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딱 제가 그런 말 생각하면서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하면 절대 대신 안 할 거예요. 절대 대신 안 할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변호사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나, 뭐, 세상에 말한다. 변호사가 세상에 말한다. 약간 요런 것들. 한번 코너로 한번 만들어 볼까? 세상에 바라는 점? 세상에 바라는 점? 네, 우리나라 말고, 세상에. 아까 뭐, 아울리치도 다녀오시고, 우리나라에서 뭐, 아까 뭐, 지옥고도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 아, 너무 거창하네요, 진짜. 거창하게 갑시다, 우리 뭐. 그래요? 저는 뭐 그 정도로 거창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제가 스스로 약간 되뇌이면서 다짐하고 있는 내용은, 아이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건데,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애가 없어서 꼭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 그렇죠. 옆에 있는 애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아저씨 이상해 이러면 안 나오게끔 맞아요. 제 조카만 보더라도 막 그런 뭐 인류애라고 해야 되나? 그쵸. 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쵸. 아니면은 뭐 아이가 아니라 내가 학생 때,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내 모습 있잖아요. 자기 어린 시절 나는 어른이 되면은 이래야지 라고 했던 그런 것만 좀 잊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그걸 참 지키는 게 어려워서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혹은 자기의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정말 저에게 정말 마음에 정말 뜻깊게 온 것 같아요. 이제 제 3회, 이제 4회, 이제 변호사님 다음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그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사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역량 있고 뛰어난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건 없고 저 또한 앞으로 이 오해인 속에서 영상 많이 보면서 배우겠습니다.
저도 많이 영향받고 선한 가치를 체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법무부의 명제 우리 김현수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 변호사님 말씀 너무 잘하시고, 진짜 변호사님 저 집에 이렇게 모시고 가고 싶네. 같이 가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변호사님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막 어렵고 처음에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아유, 아니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네, 많이 하시고. 너무 즐거웠어요. 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선한 영향을 펼치는 변호사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